검티 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 점을 볼때 그냥 이렇게 이름만 놓고 점을 보거든. 그 이제 주소 가끔 뭐 동인까지만 이렇게 해서 보는데 우리 엄마들이 와가지고 되게 불안해. 아 생년월일을 넣어야 되는데 아왜안 넣냐고. 엄마 상황만 있고 엄마 얼굴만 봐도 나오는데 근데도 막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써갖고 오시고. 그래서 내가 달력을 잘볼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띠별로 이렇게 그 숫자는 써놨어 내가 따로. 그게 좀 불안. 이게 잘안 보여.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호랑이띠가 2023년도에 좀 어땠나요, 선생님? 2023년도에 우리 호랑이띠들은 이분들도 인간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딱 꼬집어서 말하면 비밀을 지킨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말아야 될 일을 안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망신 쓰지, 망신? 구설? 누명, 그렇지, 구설. 그렇지. 누명도 쓰고, 그냥 막, 그,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해서, 내 이름이 괜히 오르내리고, 하시고, 고생이 많았지. 마음고생 심하셨겠네요. 너무 심했지. 왜냐면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서 갈 일도 아닌데, 내가 자꾸 모함만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 힘든 일이 많았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그걸 딛고 일어나서, 자꾸, 내가 내 거를 찾으려고 움직이셔야 돼.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내가 도장 찍는 문서는 아니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갈 일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거 있지. 여행 갈 일이 생기면 좀 없는 돈이라도 좀 모아서 여행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범띠들. 그렇게 나갔다 오면 좀 운이 좋아지나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액땜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우리도 구슬하세요라는 자체는 뭐 좋은 일도 봤지만 운도 봤지만 나쁜 일을 막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슬하면 좋지. 그렇지만 뭐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여행이라도 가서 특히 해외여행 외국을 갔다 오셔야 돼요. 타행을 가야 된다. 원행을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우리 범띠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 문서를 안 잡아도 내년 후년에 문서를 받을 만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지. 좋은 거지, 그러면?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범띠들은 2024년도 오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운이 나쁜 건 아니지. 선생님, 그러면 24년도에 금전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금전 운 자체. 운 자체는 좋지. 길이 보여. 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딱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아, 요로 가면 나오겠구나. 저리 가면 나오겠구나. 두뇌가 좀 발전하고 돌지. 내가 그래서 길을 찾을 수가 있어. 귀인이 온다는 건가요, 선생님? 귀인도 그럼 거기에도 있지. 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잘하셨어. 어쨌든 요새는 내가 일어나서 움직여서 돈을 벌수 있는 방향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이 너무 힘들잖아, 우리. 근데 그 귀인이 나타난다는 자체는 좋은 일이잖아. 근데 그 2024년도에는 그런 사람도 생길 기회가 많아.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 나에게 도움이 줄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상중 하반기 중에 어떤 게 제일 유리해요? 운이. 3, 4, 5. 3, 4, 5. 특히 3, 4, 5에 만나면 결실은 8, 9, 9, 10, 11. 그럴 때.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만나도 그때 만나면 3, 4, 5월 달에 봄에 만나서 내 거를 찾아서 먹을 수 있게 딱 이거다라고 판단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음력이죠? 그렇죠. 음력이에요. 연애 운은 좀. 연애 운은 세모? 연애 운은 세모이긴 한데, 연애 운이 세모인데, 불안하다? 그래도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나온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불안하다고 한 거는 잘 지켜야 돼. 지키는 걸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만나기는 쉽지만 헤어짐도 쉽다.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잘 지키는 것도 좋은데, 우리 범띠분들이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새로운 걸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아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별수가 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세모야. 거기서 이제 이별도 분명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간이야. 우리 사업하시는 범띠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지. 어, 사업은 좋지. 어, 내년에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저기 다 움직이는 쪽쪽이 나한테 나중에는 금전이 될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딱 보이게 내가 도장을 찍어서 문서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2024년도에 움직이셔서 갖고 있는 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어, 그러니까는 2025년도가 될 수도 있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문서가 될 수 있다. 그걸 보러 다니는 거야. 거기에 귀인도 있는 거지. 아. 어, 어. 그래서 뭐 범띠는 내년에 괜찮아요. 대신에 어, 뭐 상가집을 가신다거나 특히 어. 상가집이나 누구 병문안을 가신다거나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 좀 부정. 아. 상문 부정, 어. 조객 부정, 안 좋은 부정들이 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 왜냐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분 저분 다 만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 부정이 껴버리면 내가 하던 일 자체가 힘이 들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는 맨날 가는데 상가집을 가는데 괜찮아요. 그런 사람은 안 그런 사람들이고 또 부정이 끼려면 부정이 껴서 안 좋다. 그러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번에 24년도에 네. 호랑이띠. 이민생들. 항상 이제 60대 기준을 왜 두냐면 그네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까지 이끌어 놓으신 분들 중추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당연히 대우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라 이민생들 내년에 좋습니다. 갑진년 해운년 운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100명이 다 좋다는 게 아니라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너는 좋다는데 왜 나는 나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솔직히 맞습니다. 이민생이라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주는 낱낱이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민년은 내년에 이민생들은 좋다. 내가 만약에 뜻이 있는 길이 있고 예를 들어 뭐 가게를 오픈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자손이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갈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다 운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 늘어나는 것도 운이고 또 막말로 아들딸이 시집 장가 가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 손녀 안겨주는 것도 운이잖아요. 인간의 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년에는 운 들어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전화를 가끔 받아요.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이민년 내년에 좋습니다. 이민생들 했는데 이민생이 전화가 옵니다. 너 왜 거짓말 하냐고. 아니요 진짜 그런 전화 받아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게 다 100이면 100명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덜어는 아닌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내년에 이민생들은 참 좋은 특히 뭐가 좋냐 가족수가 늘고 재물이 늘을 겁니다. 그건 대운이죠. 대박이네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분들인 갑인생 분들, 네, 이제 또 사회적으로 활동 많이 하시는 이제 중추 역할이죠. 이민생까지 행복하게 웃었는데 갑인생들은 좀 올해만큼 힘들 겁니다. 갑인생들은 내년에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 해운년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흘리는 땀방울한테는 절대로 인간이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운년이 나쁘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개인이라도 또 내가 또 나쁜 만큼 나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유를 뭐예요? 원인 제거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이유고 내년에 갑인생들이 안 좋다니까 그러면 좋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해결책. 뭐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픈 거 안 걸려서 그건 병원 가서 고쳐야죠. 그런 건 우리들이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하지만 뭐 기운이 막혔다던가 내지는 어떤 구설이 드러운다던가 막힌 뭔가 이유가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 신의 영역에서 해줄 수 있다면 다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좌우지간 나쁜 거는 맞지만서도 그 중에서도 돌파구는 분명히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갑인생들 내년에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아 그래 천연사 선생님 힘들다 그랬어 이겨내지 뭐 인간이 못 이겨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AI도 우리한테 져요 아직은 우리도 이겨 기계도 이겨내니까 갑인생들 내년에 힘내세요 아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 급하겠네요. 아 그럼요. 뭐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쉽게 인간적인 세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과수원들의 과학기술 그 사람들이 가서 제일 먼저 원인 먼저 찾아내세요. 똑같아요. 인생도 똑같은 거야. 이게 인생이 항상 높낮이가 있다는 게 우리가 산을 많이 비유하는데 산은 정상 가면 내리막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도 내리막에서 그러면 내년에 보면은 우리 갑인생들을 보면은 이제 인생에서 내려온다 생각
생각하시면 돼.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는 가정에서 내려올 때 돌뿌리도 있을 거고 미끄러질 수도 있을 거고 낙엽 밟으면 미끄러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돌 잘못하면 굴러질 수도 있고 그런 원인을 다 우리가 찾아내면은 충분히 평범하게 살아 나쁜 와중에서도 좋게 살아갈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 병인생도 한번 봐주시면 돼요. 병인생들은 그냥 만약에 올해 2023년도에 무인부탈 하셨다고 하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되 그냥 평범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신다 생각하면 돼요. 너무 많은 희망도 갖지 마시고 또 아 물론 희망 가져서 나쁠 거는 없어요. 제가 희망을 좌절시키다는 건 아니라 큰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는 얘기. 그렇죠? 우리가 새해 되면은 많은 새해 꿈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내년에 병인생들은 그다지 내가 막 이렇게 수수하게 흘러 가는 그런 내년에는 해운년이 아니니까 평범하게 그냥 잘만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계획만 그냥 세우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큰 걸 세웠다가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 내가 지쳐버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은 조금 더 야채 한번 잡아갖고 내가 그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평균의 계획만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에는 그 우야무야 지나갑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산은 지금 얼음 왕국인데 겨울 왕국을 좀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산에 개인적인 사정들이 좀 있어갖고 영감님들 둘이서 싸움을 하시는데 한쪽은 땅이 내 거야, 한쪽은 건물이 내 거야. 서로 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네요. 자, 범띠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범띠 분들이 의외로 포부가 좀 큰 분들이 좀 계셔요. 그리고 나름 성공한 분들도 계시고 명예적인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고 이상하게 폭망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범띠 분들이 계획했던 거 실속적으로 꾸려왔던 거 그리고 만들어왔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이 가장 갈등이 많은 시기야. 그 어느 때보다도요 갑진년이라고 하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용띠 해가 범한테 도움이 돼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범이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육지에 있을 때는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 위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냥 마른 목만 축일 뿐이고 물가 근처에 있는 포식동물이다 보니까 좀 잡아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주 운이 좋게도 잡아먹을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포유할 때도 그렇고 가만히 어슬렁어슬렁하면서 먹이를 탐색할 때도 그렇고 육지에서 거의 납작 엎드려서 활동을 하잖아요. 용띠 해에 물의 기운들이 강하고 용이 활개를 쳐야 되는 시기에는 서로 합의가 된다고 하지만 50대 50 내지는 한 7대 3 정도 좋은 사람은 반 정도의 확률의 운은 가지고 가고 안 좋은 사람은 30%의 희박한 운들을 갖고 모험을 걸면서 가야 되는 시기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내가 지금 있는 건물들을 정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권에서 바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앞으로를 보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서울의 집값들이 의외로 군데군데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계기로 하여 고금리 시대이기는 하나 아 어렵더라도 이럴 때 잡아놓는 거다 하면서 문서를 잡겠다고 설레발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꾸 중간중간 전문 용어가 나오는 건 범띠분들이 이렇게 좀 거칠어지고 있어요. 배가 고프다 보니까 사냥거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려고 아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먹이를 보면 흥분을 하게 되고 이상하게 날뛰고 흥분하게 되고 더 으르렁거리게 되는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시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믿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대세적이고 공통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은 시기.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귀만 열었을 때에 옳고 적절한 판단선으로 갈 수 있어서 그래야 손해도 덜 보실 수 있고 그래야 유지도 할 수 있고 잘 가야 50%의 운대를 갖고 있으니까 무리해서 사냥감 포획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리한 쪽으로 걔네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산의 왕이고 밀림의 왕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자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꼭 육지에 내려가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찾아서 진짜로 걔네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지 한번 꼭 확인해야 되겠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거에 대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범띠분들이 더 많이 날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지 못할 때 여러분들보다 한 걸음 앞장서 있고 그리고 그 한 걸음 앞장서서 다시 당신들이 걸어온 뒤를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하고 소통 많이 해야 되는 시기니까 범팀분들
언제든지 열려있는 소통의 창구로 연락 주셨으면 합니다. 갑진년 한 해도 제 도움 필요하실 거고요. 야, 범띠 영상들 또 남기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범띠 운세입니다. 네, 범띠 운세. 우리 범띠분들 좀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애간장 녹이고 진짜 환장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그러셨을 거예요. 이제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갑진년에는 용도 세고 범도 세네. 얘네들이 또 합이 맞을 때는 무진장 잘 맞거든. 네. 원래 센 사람들끼리 이 센 것들끼리 만나면은 잘 맞을 때는 또 의기투합해서 진짜 잘 맞듯이. 네. 갑진년 청룡의 해에 이 범띠들이 쉽게 말하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상황이고 우리 범띠들이 날개는 없지만 네. 움츠렸던 이 근육과 근육을 날개라고 치자면 움츠렸던 근육들이 움직이지는 해다? 되게 좋은 거네. 그죠. 왜 범띠들이 뛰어야 되는데 이놈 근육들이 아파가지고 못 움직였다면 이 근육들이 조금 이제 뿌적뿌적 움직이는 해야. 제자가 너무 웃기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네. 우리 집에도 범띠가 하나 있는데 아우 죽겠었었어. 걔 때문에. 네. 그래도 내년에 이 범띠들이 좋으니까 아휴 제자도 그냥 그래 얼마 안 남았다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그냥 죽었어요 진짜. 지 맘대로 뭐가 안 되니까 좀 짜증을 많이 부려.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개묘년에 네. 도와줄 뜻 같으면서도 말만 나오고 안 도와주는 귀인들이 있었잖아. 네. 말은 이렇게 막 해서 뭐가 엮어질 것 같은데 엮어지지 않았는데 갑진년에는 기운들이 좀 힘을 보태주는 상황이야. 뜬금없는 데서라도 전화가 와서 네. 나를 좀 끌어주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이분들 그 제가 말했잖아요. 동업은 절대 안 돼요. 동업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아니면 좀 일을 좀 벌려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뭘 해볼까 했던 분들은 동업은 안 돼요. 이 범띠분들은 동업은 아예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투자를 받는 거는 괜찮아요. 네. 올해 그런 운은 들어와. 금전의 회전이 좀 되면서 내가 조금 필요했던 것들을 좀 주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동업은 안 된다. 그거는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갑진년의 범띠분들은 급하게 나아갈 게 아니고 근육도 안 쓰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담아요. 몸살나. 네. 그렇죠. 그러듯이 이 범띠분들은 급하게 달릴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작은 것을 차곡차곡차곡 쌓아서 큰 것을 이뤄라 하는 애야.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진행을 시키면서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그게 쌓여서 나한테 요만큼이 된다. 그러는 갑진년 해예요. 네. 왜? 금전과 재물과 일, 뭐 취업,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 네. 이분들의 일에 있어서는 문이 열리나 사람도 귀인이 들어오고 하나 말끝에서 실수가 나와. 왜? 갑자기 움직이고 갑자기 막 기운이 막 잘 될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언행에서 실수가 나와.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말을 좀 조심하고 말을 좀 삼가해라. 왜? 잘 되다가도 말 끝에서 시비가 걸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말 앞서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뭘 진행을 할 때 비밀스럽게 좀 하셔라. 그 얘기는 뭐냐? 나 뭐 시작할 것 같아. 나 뭐 할 거야. 그래서 누가 도와준대 나를.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 말 끝에서 캔슬이 나질 수가 있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말 끝에서 시비가 걸리고 싸움이 걸려. 잘못하면 관제가 될 수 있어. 이분들 올해도 지금 개묘년도 그렇지만 갑진년에도 관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누가 좀 친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위로는 해주되 참견은 하지 마시고 또 누가 나한테 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뭐 네가 뭐 얼마나 잘려 네 뭐 누가 뭐 아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
뭐 이런 말들 하도 아유 제가 나를 에휴, 부러워서 그러나 보다. 에휴, 내가 좀 잘 되니까 배 아픈가 보다. 이런 식으로 여기를 틀어 막으셔야 돼. 거기다가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거기서 그냥 사단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아 올해는 내가 차분히 하나하나 그냥 하나 쌓아가서 공든탑을 이렇게 만들어서 쌓으라는 올해 그런 해라고 하니 참을인자를 좀 생각하자 하고 조금 인내하시고 가셔요. 그러다 보면은 요만한 게 요만해지고 요만한 게 이만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어, 그러셨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취업 안 되셨던 분들, 또 사람 때문에 말썽이 나서 직장을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좀 자리 변동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 그 자리가 가서 불편하고 또 막 이러신 분들은 갑진년에 이동 변동하셔도 내 자리를 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2024년 갑진년 호랑이띠 분들. 네, 범띠. 자, 우리 이 범띠 분들이 이상의 꿈을 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분들은 뭐냐면, 아,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분들이 많어. 그거는 뭐냐면, 내 자리가 중요하신 분들이야. 어, 그래서 간직이나, 우리가 간을 쓰고 있다. 간직이나, 뭐 내가 갈록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남을 가르치는 업이나 내가 교수업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남자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자리를 앉아서 잘 찾아먹는 분이 힘들다. 왜? 풍파가 많거든. 섞이지가 않아. 사람들하고 섞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섞이는 데 있어서 조금 이질감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보면 이분들이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 고지식하다. 아,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맞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거 틀림없이 앞으로 이래 될 건데 너무 앞서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현실과 타협을 하고 내가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이 범띠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자 27세 무인생 이 친구들 보면은 사실은요 이 친구들은 외국 쪽으로 나가는 게 참 맞아요. 한국의 정서보다는 외국 정서가 맞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 시험을 보든 이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기존에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어정쩡한 속에서 그렇다고 팍 두각을 드러내면 되는데 내가 어정쩡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어발식으로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게 내가 맞는 길인가 아닌가 하고 더 자꾸만 주변을 살핀단 말이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우물을 파셔야 돼. 이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이 범띠들은요 범띠생분들은 한우물을 파셔야지 반드시 조금 늦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뭐냐 대기만사형이라고 늦게 크게 이룰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인생 이 친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쪽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근데 내년 이제 갑진년 올해 해가 바뀌면서 공부에 있어서 무리할 수가 있고 내가 기존에 하던 전공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맞나 안 맞나 나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잘 유지를 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미용사라든지 아니면은 간호사라든지 또 다른 조금 기능적으로 일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자친구들이 오히려 내 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공부가 더 빛을 발한다 남자친구들보다는 같은 무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직장의 문이 열린다. 직장의 문이 열리지만은 내가 기존에 있던 부모 밑에 있던 지역보다는 밖을 나가서 타 지역이나 아니면 더 큰 물에 나가서 내가 직장에 이력서가 통과될 수가 있고 내가 직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주식을 한다든지 코인을 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9살 병인생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많고 군인이 많고 또 다르게 말하면 소방 공무원이 많고 이런 친구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병인생 이분들은 기술, 남자들, 새소리 나는 뭐 큰 중장비라든지 이런 친구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39수기 때문에 내가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되고 백호살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갑진년에는 교통사고수 조심하시고 조금 내가 모험적인 일, 레저를 즐기시더라도 위험 부담이 있고 모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나오고요. 이분들이 또 다르게 말하면 이직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직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자분들은 임신을 할 수가 있고 잉태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분들이 자손을 수를 늘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사 이동 변동 운이 들어옵니다. 9수기 때문에 방위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사 날짜를 잘 잡아가시면 나쁘지 않고 좋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이라든지 공무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이분들이 병인생 여자분들이요. 5년, 7년, 10년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음을 파시는 분이 많아. 그러다 보니 이거 아니면 나는 할 게 없어 하시는 분들. 반드시 갑진년에는 조금 내가 합격부라든지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정성을 들이면 이분들이 크게 빛을 발한다. 기존에 내가 준비해왔던 일들이 마무리되고 내가 시작의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갑인생. 자, 이동 변동이 들어오고 지금 올 후반부터 갑자기 기존에 계획하지 않았던 이동 변동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은 기인이 발동할 수가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에는 이분들이 백호살이 있다 하더라도 비로왔던 내조상에서 많이 도우는 형국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은 상업의 문을 열고 사업의 문을 열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승진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정치나 내가 관직에서 뚜렷하게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올릴 일이 있다. 내가 작년 재작년에 뭔가 간제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갑진년에 조금 정성을 들이고 가시면은 생각 위에 반전이 일어날 수 내가 불리했던 게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좋았던 것도 상문이 있는 집에서는 거꾸로 뒤집힐 형국이다. 그래서 그 어떤 기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를 봐야 돼. 현재 내가 집안이 어수선했다, 안 좋았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뭔가 시시비비가 있었고 부부 간에 이별수가 들어왔다 이런 분들은 올해 운마저도 백호살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고 정말로 어떤 게 옳게 가는지 이럴 때에는 뭐를 빼야 된다?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릴 거는 추려라. 그러면 좋은 쪽으로 발동을 한다. 하지만 직장으로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살 이민생. 야, 이분들이 3, 4년 전부터 지독시리도 안 풀렸습니다. 지독시리도 힘들었습니다. 지독시리도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하고도 시시비비가 있어야 되고 또 자존심도 세고 이분들 63살 이민생 남자분들이 유난히 계급주의야. 직급주의야. 그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분들이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많았던 분들이 63살 이민생 남자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조금 인간관계도 정리가 되고 조금 기존에 내가 이거다 하던 것들이 꼬여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실타래가 풀리듯이 물 흐르듯이 흐를 일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허리 수술할 일이 있고 무릎 수술할 일이 있고 어깨 수술할 일이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분들이 위나 대장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 용종이나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뭐다 변명을 말할 필요 없지만 건강 쪽으로 조금 유의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살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이민생 여자분들이 신의 주력이, 조상의 주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신살이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의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길을 가다가 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시시비비를 막 가리는데 힘들어야 되고 이런 형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고수 조심하시고 인간 시시비비 조심하셔야 돼. 하지만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간 것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 될 듯 말 듯 했던 어떤 문서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금전으로는 오히려 크게 근심할 수는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경인생 자 75세 어르신들 특히 남자분들 시술을 하시든 수술을 하시든 내가 병원에 있을 시간이 많고 또 병원에서 내가 조금 안 좋다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크게 내가 잘못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액땜이 돼서 내가 명을 갖다가 더 늘려갈 수가 있고요. 이 시술이나 수술이 나쁜 형국이 아니고 내 명을 늘리는데 오히려 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올해도 나쁘지 않, 그러니까 개면년에도 2023년도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여행 다니시고 많이 보시고 하지만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외로움은 항상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경인생 남자분들 수술할 문제라든지 시술할 문제에 있어서 크게 두려움을 갖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